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기아 자동차 SUV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신형 소렌토 셀토스 모하비의 6월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소비세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개별 소비세 혜택이 6월달까지 적용이 되고요. 7월 이후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내용이 좀 바뀝니다. 원래는 개별 소비세는 5%였는데요. 지금 뭐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개별 소비세 혜택을 주어서 현재는 5%였던 게 1.5% 떼고 인하율을 70%, 그리고 감면 한도를 100만 원까지 잡았고요. 7월 달 이후에는 개별 소비세가 3.5%로 올라가고요. 인하율이 30%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또 감면 한도는 또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를 상상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뭐 1억 원짜리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은 만약에 1억 원짜리 차를 사면은 현재는 이제 4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개별 소비세로 7월 이후에는 350만 원을 내는 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을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현재는 개별 소비세로 이제 43만 원만 내면 되는데 7월 이후에는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는 게더 경제적 이득을 효과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린 거고, 8천만 원짜리 차를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시는 분들은 7월 달 이후에 구매하시는 게더 경제적 이득 효과가 있고요. 왜냐면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월 이후에는 개소세 개별 소비세 혜택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가 있고, 8천만 원 미만의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대다수의 분들이 국산차를 구매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 8천만 원 미만짜리 차죠. 뭐 특수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이런 분들은 7월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개별 소비세 혜택을 더 많이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개별 소비세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심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신물 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기아 자동차 SUV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이것은 4월 판매량 기준이고요. 1등은 신형 소렌토 9,263대가 팔려서 전체 2위를 했고요. 2등은 셀토스입니다. 5,597대가 팔려서 전체 8위, 그리고 3등은 모하비 2,143대가 팔려서 전체 24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아 자동차 SUV 탑3의 판매량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신형 소렌토의 6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형이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로 기본 조건이라고 해서 좀 저금리 할부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2.5%의 금리로 36개월 동안 할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경과 노후차린 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10년이 경과된 노후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데, 뭐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했던, 외제차를 구매했던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러 패밀리가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이제 1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한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 할인 조건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6월의 신용 소렌토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6월의 셀토스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용 소렌토하고 2.5%의 금리로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경과 노후 차리 30만 원. 그리고 캐나워 패밀리는 1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토스도 간단하게 6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모아비의 6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 2.5% 금리로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 패밀리는 1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모아비도 간단하게 6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예, 그래서 이제 스포티지 할인 조건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안에는 없지만은 6월에 스포티지 할인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 할인받고 1%의 저금리를 3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 이용할 수가 있고 얼리버드 할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스포티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 할인 받으시려면 15일까지 출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출고를 하시면 3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22일까지 출고하시면 되시고요. 10만 원은 29일까지 출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리버드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경과 노후차린이 30만 원, 그리고 캐라워 패밀리도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길게 스포티지의 6월의 할인 조건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기아 자동차 SUV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신형 소렌토, 셀토스, 모아비의 6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탑3의 할인 조건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그나마, 스포티지의 할인 조건이 괜찮은데, 오늘 제가 스포티지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면서 재고 할인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분명히 재고 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 안에 거기에서는 이 재고 할인이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재고 할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재고 할인까지 받고 산다면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개소세 할인 혜택이 7월 이후에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6월 달에 자동차를 좋은 조건이 있다면 좋지 않으면 뭐 그거는 패스하고 좋은 조건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 있고 또 트림이 있고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차량이 있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7월 이후에는 개소세 혜택이 8천만 원 미만의 차는 나쁘게 변경이 되고 8천만 원 이상인 차들은 좋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같은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야.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찻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